토익 단어 66번째 construct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주로 together, 그러니까 즉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construct라고 하는 건 함께 build, 짓는다라고 해서 건설하다 또는 구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construct랑 build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이 construct라는 것도 무언가를 짓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build랑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construct는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체가 있는 뭐 다리라든가 보도라든가 어떤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설한다, 짓는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빌드는 실체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추상적인 거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nstruct가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build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build가 사용되는 경우에서 construct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질 때가 존재한대요. 예를 들면은 build good relationships with your client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당신의 클라이언트와, 그러니까 즉 고객들과 build good relationships,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좋은 관계를 지으십시오, 형성시키십시오, 이제 이런 뜻에서는 build를 사용해도 되는데 추상적인 거죠,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상황에서 construct good relationship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감이 되게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build랑 construct는, build는 construct가 쓰일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사용될 수 있지만 construct는 build가 사용되는 것을 항상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construct라고 하게 되면은 건설하다, 구성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constructio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거에 이제 건설, 공사, 그러니까 즉 명사형이 되는 거고요. reconstruct라고 표현하게 되면 re는 앞에 다시, 재라는 뜻이니까 재건하다, 재건설하다, 재구성하다는 뜻도 되겠고요. structure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구조 또는 구조물이라는 뜻이니까는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구조가 그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한다, 구조한다라고 사용될 때 그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볼 때 엄청나게 그 옛날에 두꺼운 종이 사전 있잖아요. 그 종이 사전을 이제 보던 시대에 이 structure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거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구조가 위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을 구조한다라고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문장을 엉뚱하게, 이 단어를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onstruct 이제 한번 예문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건설하다, 어떤 걸 짓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성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 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한다.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a logical argumen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logical argument.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한다. You must learn how to construct a logical argument. How to면 어떻게 라는 거죠. How to construct,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모를려 a logical argument. You must learn how to construct a logical argument. 어떻게 logical argument를 구성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construct를 사용할 수 있고요.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be under constructi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There was a skyscraper. 자, 무언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there was를 쓰면 되겠죠. There was a skyscraper이라고 하게 되면 초고층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단어 앞에 sky가 있으니까 되게 그 초고층이라는 느낌과 잘 어울리죠. There was a skyscraper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skyscraper가 있었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저 다리는 언제 건설되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When was that bridge constructed? When was that bridge constructed? 굉장히 간단하죠? construct가 지금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be constructed, 건설하다가 아니라 건설되다. when was that bridge constructed? 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construct 그리고 build라는 이제 그 두 단어를 이제 이렇게 잠깐 비교도 이제 해봤는데요. construct는 구성하다, 건설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이제 build는 무언가를 짓는다, 형성한다 이런 식의 좀 추상적인 것들랑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